그런데 이 우리 토성 주입과 옥수수가 여러분들이 다 농사를 지어주면 CGV에서 다 사들이고 우리도 재벌되고 CGV도 재벌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화 보러 가서 그 GM 옥수수 팝콘 좀 안 먹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에 그 가래떡은 자광도, 자는 자색, 자주색이라는 얘기죠. 붉은 빛이 나는 우리 토종 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미, 다른 토종 7가지 쌀을 섞어가지고 가래떡을 만든 거고요. 가래떡 위에 이렇게 뿌려드린 게 뭐예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스, 소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청이에요. 조청인데 뭘로 만들었냐면 여기에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었더라? 양갱 노란 거. 양갱 드셔보셨어요? 네, 아우 좀 넉넉하게 만들어왔으면 좀 크게 잘라드릴 텐데 너무 조금씩 잘라드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기 사진에 보면은 웰도로바이라고 누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름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작년 가을에 수확해서 놔뒀다가 어제 한 3일 전에 호박을 잡았어요. 시도 받으려.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한층을 넣고 만든 양갱이에요. 맛있어요, 양갱? 네. 그 식감이 굉장히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돌오돌하고 완전하고 제 앞에서는 싫어한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5분 남았네, 5분이랑. 여기 마르세 장터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지만, 혹시 SNS에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요즘에는 많이들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룹이 있어요. 그룹 이름이 토종이 자란다예요. 토종은 계속 자라야만 해. 토종이 자랐다도 아니고 토종이 있다도 아니고 계속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토종이 자란다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가져가신 씨앗에 대한 궁금한 것 그 다음에 직접 키우면서 아 이거 어떻게 쌀을 키워요? 모종으로 키워놨는데 언제쯤 옮겨 심어요? 또 열매는 열렸는데 씨앗은 언제쯤 받아요? 어떻게 생겼으면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씨앗을 받나요? 심지어 작년에는요 토종이 자란다 그림에서 사과참외를 도대체 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그 한 10분 넘게 계속 그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몸이 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죠. 지금 이제 걸음 넣을 때예요. 이달 한 3월 말쯤 중순쯤부터는 저희가 이제 농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진열이 된 게 3월, 4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조금 섞여 있어요. 부분이 일단 여기를 보시면 3, 4월이 저쪽 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월, 6월 그리고 8월, 9월, 10월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나중에 그 씨앗 가져가실 때 참고를 좀 하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전에 들어가지고 자료 준비를, PT 자료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강의 자료하고는 이렇게 좀 없는 게 있고 막 이래서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떡이 기존에 드셨던 떡하고 좀 다르죠?
이 토종쌀이 일곱 가지가 섞여 있는데 참쌀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쫄깃하면서 찐덕찐덕하죠. 네, 찹쌀이 섞이면 안 되는데 떡할 때는 맵쌀 떡을 근데 밥해 먹고 하느냐고 다 섞여 있어서 아마 이 식다가 혹시 약간 저분저분하게 시키는 경우가 있었나요? 있어서 저의 이 농사를 직접 모짜렐라에서 모를 키워서 손모내기 하고 나중에 낫으로 베어서 달팔 붓기로 털어서 말려서 조정을 직접 한 쌀이에요.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방앗간에 가져가서 떡을 했는데 떡집에 할머니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돈 많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안 받아주셨어요. 몇 년 전부터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받아주셨는데 어제 갔더니 못하겠다고 안 해주셔가지고 집에 와서 씻어서 네 번 잃어가지고 굴렸다가 그리고 아침에 가져가서 했는데 아마 조금 저분저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토종 종자 농사를 지으시면서 간단하게는 상추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갓뼈 아니면 논뼈까지 조금씩 늘려가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씨앗이 욕심은 나요. 그래서 보는 대로 다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쵸? 저도 종자 수집 다니고 그러면서 보는 종자마다 다 새알이라도 얻어왔었어요. 그래서 한 120종 농자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씨앗 욕심은 내지 않고 품종포를 운영하면서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세 군데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씨앗을 받을 때 주의할 점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또 간단히 기록은 되어 있는데요. 작물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추가 이제 토종 상추가 여기 나온 상추는 지금 많지는 않은데 상추는 두 종류예요. 우선은 색깔에 따라서 청상추, 적상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횡성 청상추, 횡성 적상추, 평창 적상추. 또는 장흥 적상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있고 그 다음에 생김새 모양에 따라서 치마처럼 생겼다 상추 이파리가 그래서 치마 상추 배추 이파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배추 상추 배추 적상추 그 다음에 그 경상도에 그 개 혓바닥처럼 생겼다 그래서 개새바닥 상추 모양에 따라서 있고요. 또 상추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어요. 담배상추 같은 경우는 쌉싸름한 맛이 해 나고 맑은 날 담배가 널어놨다가 그렇게 받아요. 막 털어서 받는데 그 상추 꽃이 지고 여분 자리 안에 씨가 다 들어있는데 그게 엄청 작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리고 농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씨앗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풀이 아니면 채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성풀이도 멀리 틀어서 이만큼 바람정도에서 받아야 하고 한번 받아보시면 상추씨앗 담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실 거예요. 상추씨는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질문 해주시면 되죠. 또 제가 빼놓은 거는 오늘 가져오신 분들 중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그런 거 질문해주시고, 그리고는 수박 아울. 수박 아울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씨가 굵어서 꽃이 지고 씨가 여으면 그때 그냥 닫아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되고요. 상추 씨앗 같은 경우에 보작을 하려면 한 공간에 같이 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떨 때에는 너네 종류의 씨앗을 쭉 뿌려서 먹는 거는 다 드세요. 다 드시고 한 가지 씨앗만 드세요. 나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먹겠다 그러면 다른 공간에 심으세요. 이 공간에
충실한 놈을 받겠다 하면 우리가 먹기 좋을 때 따는 것보다 좀 더 익었을 때 아니면 따려고 했는데 따는 시기를 안 보여서 못 땄어요. 갔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참외는 먹을 수 없고 시큼시큼한데 거기에서 있는 씨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런 데서 씨를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옥수수는요 빨리 심으면 빨리 먹고 늦게 심으면 늦게 먹는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야말로 교잡이 제일 잘 돼요. 옥수수는 이 한 공간에 한 가지만 심어야지 그나마 순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옆에 밭에 또 심었다 그러면 교잡이 돼요. 적어도 뭐 6,700m는 떨어지거나 그 정도에 있어서 옥수수는 한 해에 한 가지씩만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옥수수 씨앗을 받을 때에는 지금 사진을 하나 다 붙여놨나 보다. 잠깐 하나만 떼볼게요. 이게 지금 옥수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노란 옥수수, 검은 옥수수, 얼룩배기 철 옥수수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옥수수 씨를 받을 때에는 이 옥수수 자루가 적어도 다섯 자루에서 열 자루.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노란 옥수수 지금 몇 자루예요? 네 자루죠. 이 네 자루가 아니라 다섯 자루 이상 아니면 열 자루 정도 다섯 자루에서 열 자루 정도의 그 옥수수 자루에서 씨를 다 털어요. 털어서 섞어서 쓰셔야만 우량종을 남길 수 있어요. 옥수수는 어디 가가지고 튼실한 옥수수 한 자루 얻어와가지고 그것만 심으면 걔 옥수수는 태화돼요. 그래서 이 특성이 옥수수는 여러 자루에 옥수수 씨앗을 섞어서 심으셔야만 우량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한 종류만 심으셔서 종자가 이렇게 섞이면 또 그거를 이렇게 종자 이름을 만들어서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본래에 제 노랑 찰옥수수를 심었는데 어찌어찌 섞여서 이렇게 얼룩배기가 됐다 그러면 노랑 찰옥수수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옥수수는 조금 주의해서 심으시고요.
이거야. 또 수수? 네, 수수는 6월달에 심어요. 수수는 6월달에 그냥 씨를 직접 뿌려요. 직접 씨를 뿌려서 수수는 그 단수수라고, 단수수는 사탕수수라고도 해요. 수수 껍질이 새까매요. 거의 까만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껍질이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얘는 수수 벨 때 이 수수깡 벨을 먹으면 정말 달큰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호정호 수업할 때 다들 막 꺾어서 맛을 보고 하는데, 얘는 벗기려면 과학관을 좀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먹으려면. 근데 씨는 몇 달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탈곡이 잘 되고요. 대신에 이제 얘가 가을에 여물 때 되면 새들이 와서 다 이렇게 쪼아 먹어요. 그래서 양파자루를 좀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말씀 안 하세요. 아, 참깨 들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씨로 참깨는, 올 참깨라고 해서,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올깨라고 하는 거는 수확이 빨리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는 올깨, 늦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생김새에 따라서 이름이 또 달라요. 그 뭐 흰깨, 누른깨, 검은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뭐 지역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또는 그 꽃리가 잘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벙어리 참깨가 있어요. 저는 벙어리 참깨를 주로 많이 심는데, 왜 그러냐면 참깨는 5월, 우리는 뭐 이렇게 다 수확으로 심는 게 아니고 종자를 받고 남는 거는 집에서 떼소금으로 먹는 정도라서 한 5월 중순쯤에 심어요. 근데 일반 농가에서는 뭐 4월 말, 5월 초순에 뿌리거든요. 이제 5월 중순쯤에, 뭐 초순에서 중순에 씨를 뿌리는데, 그 보통 참깨를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음료수 병이나 이런 병 뚜껑을 씨가 나올 수 있게 구멍을 한 너댓 개를 구멍을 내면, 그러면 한 50cm 내지 60cm 간격으로 심는데, 그냥 톡 뿌리면 5알, 4알이 이렇게 나오게 구멍을 뚫어서 심으면 나중에 한 5일, 7일 되면 발화가 되잖아요. 발화가 돼서 한 3주 지나고 나면 튼실한 놈 두 개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뽑아요. 아니면 다르다가 이식을 하거나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수확을 할 때에는 참깨는 밑에서부터 꽃이 피고 올라와요. 밑에서 꽃이 피면서 밑에는 여물어 가고 위에는 꽃이 펴요. 그러면 언제 베야 될까요? 참깨는? 위에 꽃이 다 질 때까지 기다리면 아래에 먼저 여문 참깨는 수확을 못해요. 다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위에 꽃이 피어 있어도 밑에서 꽃핀 녀석들이 여물어 간다? 그러면 베어야 돼요. 베어서 놔두면 중간, 위에 꽃핀 애들은 안 맺지만 중간에 꽃이 진 애들은 그 안에서 여물어요. 이 배에서 여물어요. 그런데 이제 벙어리 참깨라고 하는 거는 이 꽃투리가 이게 터지는 거를 탄립이라고 하는데 그 탄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벙어리 참깨예요. 그리고 또 깨는 가지가 하나만 올라오는 애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애가 있고, 그래서 뭐 가지가 많이 생기는 건 가지깨라고도 하고, 또 참깨 혹시 시방 주머니를 제가 사진에 있는데 시방 주머니 이렇게 반을 잘라 보면 이게 잎사귀, 이게 대고 옆 이 정도 옮겨서 심으시면 되는데, 얘는 수확을 10월 달에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뱃설계를 할 때 분작물을 거두고 옮겨 심을 공간을 이렇게 자르고. 10월 한 초순, 중순, 예. 들깨 때가 뭐 한 80% 정도 넘었다. 그렇게 됐다. 그런 수확하시면 받으면 되시고요. 그리고 동부, 그 다음에 녹두, 그 다음에 팥. 예. 동부, 녹두, 팥 종류는, 동부도 넝쿨 동부는, 넝쿨 지는 거는 좀 일찍 심는 게 좋아요. 근데 콩이나 팥은 뭐 7월까지도 감자, 저는 뭐 7월 중쯤에 아니면 6월 중순에 심어서 감자 수확하고 밭으로 옮겨 심는데, 동부도 5월 중순쯤에 심는 게 좋은데요. 동부도 꽃투리가 말랐을 때 따야 돼요. 말랐을 때 따서
그대로 말려요. 껍데기가 정말 딱딱하게 말랐습니다. 그렇게 껍질을 까서 고무를 또 말려요. 고무는 검은 고무, 흰 고무, 각시 고무, 각종 고무, 붉은 고무, 고무 종류 엄청 많아요. 다른 고무를 맛있게 떡고무를 수거하는데 고무는 짭짤하게 말린 다음에 저장할 때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야 합니다. 공부, 팥, 녹두는 정말 짱짱하게 말려서, 짱짱하게 말려서 밀폐된 용기에다가 제습제를 넣고, 그리고 냉장고나 냉동고에 저장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벌레 생겨요. 벌레가 다 꽁꽁 뚫어놓고 다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콩, 콩이 뭐 진흙이 콩, 오리알패, 그 다음에 청비자리 콩, 간달 콩, 뭐 이렇게 여러 종류, 하나가리 콩, 콩 종류는 그 7월 한 초순쯤에 풀고 빛이 나요. 진짜 피고 나서. 서리태는 그때 풀어도 되고, 조금만 미리 좀 쉽겠다. 콩 같은 경우는 집화를 하면요. 새가 다 파먹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제가 여기서 씻고, 심을 때는 새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와보면 다 퍼먹고 없어요. 아니면 저쪽에서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심어놓으면 새가 다 퍼먹어서, 수확을 못하는 게 콩이에요. 그래서 콩은 미리 토종포를 밭에다가 콩밭을 하나 만들어서 씨를 뿌려서 한내사를 씌워서 콩을 옮겨 심어야지 수확하지.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저희는 이제 농장에 세 군데인데 용인의 한강지구라고 LH에서 4,500평 농장하는데 있고 수원에 있고 그리고 이제 광명시에도 농장이 있어서 세 군데에서 하는데요. 용인시의 농장은 용인시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속속 빼먹어서 거기서는 한내사를 심어야만 가능해요. 근데 광명에 있는 농장에는 집화를 해도 생각을 그게 안 먹더라고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 콩은 지금 선비자리 콩은 보면 이 콩이 이 앞뒤로 검은 점이 있어요. 설이 되게 많아요. 선비가 가곡으로 가다가 주막에서 우리가 사룻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그 콩밥을 먹은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먹물 묻은 손으로 잡아서 이 검은 무늬가 있다. 그건 뭐 선비자리라는 콩이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얘는 콩을 심으면 말씀드린 혹시라도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게 좋겠죠? 그죠? 질문은 나중에. 그럼 다른 분 누가 좀 해주실까요? 얘기를. 작년에 받으신 분 중에. 아 이제 그러면은 토종 씨앗 나는 해가지고 와서 키워보고 하다가 잘 안 됐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왜 그랬는지 알게 되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고 지나간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했더니 엄청 잘 됐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20분 정도만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기 직전에 한 5분 정도만 이근희님 계셨어요. 네 오늘은 이번에는 벽시종자도 나왔어요. 네 벽시를 벽시를 특별히 이근희님께서 갖고 오셨기 때문에 벽시에 대한 얘기 먼저 듣고 이제 재배 이야기 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마르쉐 축전팀 우원농장 축전하는데 오늘 자원봉사 겸해서 나왔고요. 벽시는 제가 그 한 7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토종 벽시 키운 지가 작년까지 보니까 한 100여 종 정도 키우고 있는 수정을. 그런데 오늘 가져온 이유는 원래 논 혹시 있으세요? 논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이제 없으시면 없으시는 대로 이제 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 받으시는 혹은 뭐 심으시는 건 페트병 있죠? 페트병으로도 논을 만들 수 있고요. 상자,
가둬진 상자로도 너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업하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해보시라고. 그런데 이 품종들이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토종벼 품종이 한 1500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워져 왔고요. 1910년까지.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수한 품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본이 강요하고 또 박정희 시대에 통일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면서 우리 토종 품종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거의 아예 안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아예 없고 지금 현재는 유전자원센터에 한 450종이 박제된 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소농들 그리고 토종벼 혹은 토종 작물들을 좀 사용하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키우면서 확대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7종을 가져왔어요. 7종을 가져왔으니까 뭐 상자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뿌려서 충분히 심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벚꽃도 보실 수 있고 베란다에서 그러니까 꼭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라고 다양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벼는 자가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뭐 그 가까이 붙여도 서로 섞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심을 수 있어요. 저는 제 논에 한 100여종을 그렇게 심거든요. 근데 전혀 자기 색깔 고유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대부분 다 색들이 예쁜 것들이에요. 여러분 벼를 보면 벽꽃 우리는 저 황금벌판을 생각을 하잖아요. 다 익으면.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키워졌던 것들 가운데 황금벌판을 보여주는 벼가 별로 없었어요. 주로 붉은색 계통, 붉은 벌판이거나 혹은 검은 벌판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고유 품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색이 좀 유난히 좀 돋보이는 그런 걸 좀 이제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꼭 좀 키우신 다음에 벼는 하나를 심으면 1000배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1000배예요. 뭐 수수, 뭐 조 이런 건 더 많겠죠? 근데 1000배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본인이 내년에 혹은 그 이후에 뭐 귀농을 하시던 본인 생기면 거기다 심어보실 수 있으니까 벽신을 확보해 놓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지금 씨앗도 배추 씨앗 배추 가져가시는 분은 좀 기다려 주세요. 시금치가
분식 김치, 둥근식 김치 김치 김치가 주셨는데 오늘 나온 건 둥근식 김치예요. 그죠? 둥근식 김치는 씨앗이 동글동글해서 둥근식 김치인데 시금치 씨앗을 가르려면 적어도 10포기 정도는 키워야 돼요. 5포기 이상. 왜냐하면 시금치 꽃은 자랄 때는 얘가 암꽃을 피우는지 수꽃을 피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꽃을 피우면 어떤 녀석은 암꽃만 피고 어떤 녀석은 수꽃만 피워요. 그래서 적어도 5포기 내지 10포기는 돼야지 암수 꽃이 펴서 씨앗을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암꽃만 수꽃만 피우는 씨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씨를 간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부터 주시면 되는데 시금치 씨앗을 9월 초쯤에 뿌리면 겨울 되기 전에 수확해서 먹어요. 그리고 남겨두면 자연 월동을 해서 내년 봄에 이른 봄에 솎아먹고 4월쯤 되면 꽃이 펴서 씨를 하는 거예요.